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싸움 구경이랑 불 구경이죠.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들 인정하는 바죠. 네. 네. 그 싸움 구경이 참 재밌어요. 네, 싸움 그 구경.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게 그 싸움 구경을 하고 싶은 그 본능이 있어요. 그런지 자꾸 벌레들 잡아다가 한 통에다 넣어놓고 싸움 시키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어요? 나만 쓰레기? 나만 쓰레기냐고. 아크릴통 이런 데다가 사마귀 한 마리 잡아서 넣어놓고 뭐 사슴벌레 하나 잡아서 넣어놓고. 싸울 때까지 계속 되는데 둘이 서로 관심이 없으면은 계속 나뭇가지 이렇게 부추기죠 싸우라고. 나만 쓰레기인가? 이러면 안 돼요. 네. 이게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아주 아시죠? 어렸을 개싸움 때. 이런 거 다 불법이에요. 아 그럼요. 다 불법이죠. 다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참 뭐랄까 그 우리 학창 시절에도 싸움이 붙으면은 애들이 일단 뭐 말리기 전에 일단 빙글빙글 둥그렇게 둘러서 갖고 일단은 구경 먼저 하죠. 맞아요. 그리고 상황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데면 그때 이제 가서 말리죠. 말리는데 왜냐면 참 그게 뭔가 어느 누가 더 잘하느냐 뭐 물리적인 물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어쨌든 승부가 나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VS는 히트를 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죠. 둘이 싸움 붙여놓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등떠밀어 갖고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참 재밌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슨 꼭 승패가 나야만 재밌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자웅을 겨루는 그 과정 자체가 재밌는 거죠. 네. 오늘 그래서 불구경은 아니고요. 오늘은 싸움 구경. 그 중에 싸움 구경. 네. VS 시리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두 개를 같이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 오늘의 컨셉은 50만 원대의 최강자는 누구냐? 그렇죠. 네. 서브 기타. 최강의 서브 기타 뽑기. 어떤 네. 것일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 50만 원대의 최강자로 많이 입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국내 뭐 기타 제조사들이나 아니면 기타 판매 업자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는 모델이 사실 이 가디너스 모델. 그렇죠. 가디너스죠. 이 가디너스 모델이 크래프터의 진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고 그렇죠. 네, 가장 효자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50만 원대에 정말 놀라운 퀄리티와 가성비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작 중에 하나죠. 근데 야마하에서 또 그렇죠. 50만 원대에 엄청나게 괜찮은 가성비를 자랑하는데 나머지 라인들이 워낙에 빡빡하다 보니까 그 등살에 눌려갖고 모델명이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입에는 잘 붙지 않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게 FGX입니다. 네, FGX. 네, FGX 830C 모델인데 네, 57만 5천 원, 56만 9천 원으로 가격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 같은 거예요. 그러면 6천 원이면은 그냥 그날 정말 그 매장에 있는 판매 직원의 그냥 기분에 따라서 네. 그렇죠. 뭐 피크 몇 개를 더 드리는 걸로도 벌충을 할 수 있는 네 택시를 타고 왔냐 네. 버스를 타고 왔냐 차이죠. 그 정도죠. 네. 그렇게 완전 같은 가격대고요. 이 FGX830C는 볼빨간 사춘기가 사용하는 기타로 또 요새 유명세를 또 타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강호와 원래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느낌상 신은 강자 그렇죠. 네. 이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스펙을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장부터 한번 재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전장 시스템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 이렇게 네. 기어타임즈가 기어타임즈가 있고 여기에 자아가 있습니다. 자, 104입니다. 104 104 네. 103입니다. 103 이게 더 커 보이는데 그죠? 네, 커 보이는데 가디너스가 생각보다 덩치가 좋네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타가 바뀌었네요. 네. 네, 그래서 104고요. 전장이 이게 103이죠. 그리고 104. 4, 그게 104. 그리고 두께를 한번 또 재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디너스부터 재보겠습니다. 가디너스 두께 107. 107. 네, 9프렛 뒷둘레. 네, 가누지를 못해. 네, 107, 74. 1774. 네, 이 가디너스 107. 이거 무게는 어떻게 해요? 무게는 각자 잰 다음에 더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걸로. 자기가 잰 기타. 자기가 잰 기타를 잰 기타에 더 가까운 쪽이 이기는 거. 오케이, 콜. 이걸 잡아 주시죠. 네. 이거는 110이 넘겠죠? 네, 112. 위에 네. 74. 74. 연주감도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비슷하죠. 네.
근데 아까 두 개를 동시에 쳐보니까 이 FGX 좀 약간 넓은 느낌이고 얘는 조금 약간 그 좁아요. 빠따넥 같은 느낌. 네네. 텔레 맞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잡으세요. 네. 보자. 자기 기타 자기가 알아서 얘기하고 가까운 쪽이는. 네. 저는 2.15. 네. 2.15. 먼저 하세요. 2.15. 네, 2.15. 자. 우와! 퍼펙트! 감사합니다. 예! 두 배 판이 됐네요, 오늘 또.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정말? 2.15. 네. 여기서 명 없이도 퍼펙트 동률을 잃을 수 있죠. 대박이네. 깜짝 놀랐네. 2.... 지금 저기서 건우 한숨 소리 들린 것 같은데. 2.12. 2.12. 여기 퍼펙트 나오면 대박이겠다. 아! 와! 아깝네요. 아! 2.14. 예, 두 개가 무게도 거의 완전히 같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제 마음은 같지 않습니다. 예. 아, 2.14였어. 네, 아, 대박이네요. 무게도 이렇게 두 개가 거의 차이가 비슷하네. 가격도 네,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2.15, 2.14. 실측 사이즈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 두께에서 약간 107, 112.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고요. 쉐입은 가디너스가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모델이고요. 그리고 트레디셔널 웨스턴 컷어웨이 모델입니다. 야마하가. 탑은 가디너스 앵겔만 스프루스타 바디 로즈우드 마호가니 네개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FGX 830C가 솔리드 스프루스탑의 로즈우드 바디 그리고 나토 네개 로즈우드 지판. 이게 네기 나토냐 마호가니냐 뭐 요 차이고 탑이 앵겔만 스프루스냐 시에트카 스프루스냐 그렇죠. 요 차이만 나고 거의 또 목재 느낌도 비슷하죠. 너트너비 43mm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픽업은 야마하가 시스템 66 SRT 피에조 픽업에 그리고 가디너스가 RLR TNX 픽업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네, 브릿지 둘 다 로즈우드고요. 정말 비슷하네요. 정말 비슷하죠, 느낌이. 외관의 어떤 디자인적인 성향 자체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맞아요. 딱 보면 완전 다른 기타인데 사실 알고 보면 목재라던가 네, 사이즈라던가 어떤 무게까지도 옷을 좀 다르게 입어서 그렇지 기본적인 그렇죠. 네, 뭐 골격은 스펙이나 같아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잘 몰랐어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비슷할 이렇게까지 줄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게 나토랑 지금 사용한 넥이 넥 자체가 다르죠? 나토랑 마호가니인데 네, 이게 색감이 워낙 달라가지고 달라요. 완전 다르죠. 완전 밝은 색을 쓰고 그래서 이쪽을 봐도 뭐 스펙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조차 안 오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막상 뒤집어서 보니까 로즈우드도 색감이 좀 달라요. 이쪽은 네, 좀 다르네요. 진한 색감이고 이쪽은 약간 밝은 밝고. 쪽. 네. 그리고 앞쪽에 와도 이 앵겔만 스프루스 시티카 스프루스의 네, 색감 완전 다르고 그리고 로제스의 형태나 이 인레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기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헤드머신도 그렇고요. 자, 픽업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픽업은 네, 요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RLR TNX 픽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3밴드 이퀄라이저와 페이즈 그리고 튜너, 볼륨, 노치 필터까지 있고요. 요쪽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배터리 베이와 잭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네, 3밴드 이퀄라이저 있고요. 네. 볼륨 있고 그다음에 여기 미들 프리퀀시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튜너 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달려 있습니다. 네. 네. 아, 네네. 배터리 베이가. 네. 미들 프리퀀시를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디테일하게 EQ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그렇죠. 되겠네요. 이건 튜너가 있다는 게 또 튜너 있어요. 아, 튜너 있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이거 이따가 저기 픽업 사운드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이 기타부터 FGX 830C부터 바로 사운드 모니터 쭉 돌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앰프 가기 전에 날소리 날소리부터 먼저 또 앰프 비교하고 이렇게 하시죠. 네. 네. 날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스트로크입니다. 와 좋다. 이게 57만원인데 가성비가 야 훌륭하네요. 소리 이쁘죠? 네. 지금 거의 뭐 점프 뛰면 L시리즈 싸다고 때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때리는 네 좋아요. 좋아요. 이 스트로크이고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200만 대 사운드가 안 나오죠. 이게 훨씬 더 좋죠. 네. 사운드 자체가 고급스러워요. 50만 원 때리게 좋은 기타가 있었군요. 여기가 너무 100만 원 그 언저리 그 기타 좋은 줄만 알았지. 그렇죠. 요거는 또 새삼도 느끼게 되네요. 중가 때. 네, 가디너스입니다. 같은 곡 쳐볼게요. 네, 가디너스. 사운드 기조 자체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네. 네. 이건 좀 샤랄라하네요, 느낌이. 그렇죠. 네. 좀 더 가루가 고운 느낌이고요. 사운드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니, 나쁠 수가 없죠. 이거 50만 원대 최강이란데 지금. 이게 이름 때문에 그런지 네. 저는 이 가디너스를 딱 치면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교회에 쳐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네네네. 어떤 네, 그렇죠. 그런 반주용 기타로 정말 이 그렇죠. 신앙심이 하이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샤방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네 좀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판타지적인 색채감. 네. 기조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코어 자체는 이쪽이 훨씬 좀 두꺼운 편이고요. 맞아요. 이제 코어는 조금 빠져 있는데 그 위쪽에 배음들과 네네, 가루들 맞아요. 양념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네. 얘보단 얘가 나아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좁아요. 그리고 손이 작으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잘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연주감 자체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저 같은 사람 약간 걸려요 얘는. 이건 이제 뭐랄까 얇은 빵에 위에 토핑 많은 거고요. 맞아. 두꺼운 빵에 치즈만 올린 맞아, 거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기대가 되는 네 픽업 사운드. 픽업 사운드입니다. 전부 다 중립이에요. 네 야마하 네, 프리퀀시 중립이고요. 66 SRT PL 픽업 시스템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50만 원대 이 정도 밸런스가 나온단 말이죠. 사운드 좋다.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밸런스 좋고 풍성합니다. 존재감 확실하고요. 근데 확실히 아까도 통솔에서도 그랬지만 토핑이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소리 좋네요. 아 좋아요. 가디너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올 중립이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아 앰프가 다소 아쉽네요. 좀 잡을게요. 네. 이거 지금 하이가 먹혔어요 미들에. 네, 먹혔어요. 중립으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빠져야 될 것 하이가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지금 중 빼면서.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잡으면 좋아요. 근데 확실히 위에 자글자글한 사운드가 많죠. 코러스 걸린 것처럼. 네. 중은 뺐는데도 중 있네요. 있어요. 네, 요런 사운드고요. 네,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중저역대가 많아요. 베이스 뺐는데 네, 베이스 좀 더 빼볼게요. 더 빼주세요. 네. 가성비가 뛰어난 건 맞습니다만 밸런스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쉽죠. 네, 현별 밸런스와 전체 EQ의 밸런스가 토핑에 쏠림 현상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 기타는 반주할 때 훨씬 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반주 좋아요, 반주. 그런 느낌 좀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또 윈스턴 저즐님이 또 해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 이게 또 미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오히려 PA에다가 꽂았을 때 더 괜찮은 소리가 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잡기도 쉽고. 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PA에다 다이렉트로 꼽은 사운드 어떤지 가디언 사운드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확실히 앰프에다가 꽂은 것보다는 좀 더 네. 더 나아요. 네, 하이가 묻히는 느낌이 좀 더 적고요. 지금 중립입니다, 중립. 네, 여기서 좀 잡아볼게요. 잡기도 훨씬 쉬워요. 괜찮죠? 네. 네. 오, 괜찮네요 이런 느낌.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FGX 들어볼게요. 네. 그렇군요. 네. 확 열리네요 좀. 잡아도 되는데 네 오히려 잡으면 네. 아 안 잡는 게 좋네요. 네. 베이스만 살짝 빼는 정도 잡아봐야 네. 밸런스가 좋아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운드입니다. 네. 이 50만원대에서 둘 다 뭐 다른 이 둘을 빼고 나머지가 이야기하기가 네, 힘들어요. 끼어서 끼어 들어갔고 겸상을 할 수 없을 수준의 네, 네, 가성비를 갖고 있는 너무 잘 만들었기 맞네요. 때문에 둘 다. 네, 둘 다 각각의 다른 매력을 알아봤고 이번에 확실히 이 가디너스의 사운드 성향을 따로 봤을 때는 못 봤던 부분을 VS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장 재미있는 쌈 구경 네, 야마하의 FGX830C 그리고 크래프터의 가디너스 모델을 통해서 50만원대 최고의 서브 기타는 무엇인가 네, 네. 이렇게 오늘 같이 결론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네, 알아봤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 VSC 앞으로 할 때도 오늘은 누가 승리입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네,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네,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저희가 각각의 기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 총평을 드리는 네, 네. 그런 시간을 갖고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VS 또 오랜만에 해봤는데 VS는 하면 재밌어요. 할 때마다 재밌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종종 우리가 뭔가 하나의 기타들을 따로따로 할 때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면은 약간 기준이 모호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가끔씩 VS를 VS 통해서 딱, 우리 텐션이 그렇죠. 딱 올라가는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사운드판을 만들어서 두 개 악기 골라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